근데 손기가 만든다고 하는 건 내려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중심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못 표현한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 고개 숙이는 건 실제로 아마추어들인데요. 하는 사람은 제가 새벽반 뭐 각습 다 해보잖아요. 하루에 100명을 만났을 때 고개는 숙여도 되는 저격하는 사람은 한 3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개는 숙이면 안 된다는 거고. 둘, 쉬고, 둘. 이거 필요로 볼 수 없잖아요. 약간 이런 형식의 저격을 대부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이트를 조금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장수원이 빨라요, 배가 빨라요, 기체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이 순서대로 속도를 속도대로 빠른 건 아니야. 그런 속도를 내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마찰력을 벗어난 최고 시간이 있는 게 빠른 거니까 당연히 자유로운 모든 기간이 떠나지, 속도가 빨라지냐. 근데 중장거리 마찰력 어떻게 돼요? 수면 언저리에서 나의 근력과 근력이 맞는 높이에서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될 속도에 비해서는 그것과 봤을 때 땡기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추진력이 딱 나고 발전되지 않고 날아가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날아가는 시간이 전형이 아니야. 전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를 블라이드인가 풀 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 해요. 연습할 때 그렇게 공평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많이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채널 보면 블라이딩을 없애고 바로 하이엘보를 살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의미 때문에요. 쉬니까 자꾸 사람들이 쉬었다 그러다가 못 가지 말고요. 항아리 하나 둘 하나 둘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나 둘 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는 것도 역학적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아 왜 다운스텝을 바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다운스텝 바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글라이딩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글라이딩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선수들은 다운스텝 하는 와중에도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하면 안 된다. 어쨌든 출수하는 풀과 글라이딩이 약간 불편한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속도를 낼 때도 그것이 뭐예요? 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침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의사롭다 싶은 거 뒤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 둘 이렇게 해야지 전체 사이클을 거스르지 않아서 쭉 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